자,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박찬호 선수, 서재흥 선수, 최희섭 선수에 이어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야, 이때도 정말 과연 류현진 선수가 어떤 성적을 낼까? 저는 류알못이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네이버에 이제 글을 쓰는데 제가 류현진 선수 이게 걱정된다고 쓰잖아요. 다음 경기에서 증명해요. 걱정을 왜 하십니까? 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걱정해 보겠습니다 하면 류현진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또 증명을 해요. 그 1년 동안 저는 류현진 선수 걱정하고 류현진 선수가 걱정 왜 하냐, 류현진 선수가 14승 192이닝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신인왕 4위에 오르는 데뷔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적이 얼마나 대단한 게 뭐냐면 이에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에서 그 순위를 보면 1위가 지금은 세상을 떠난 마이애미 말린스의 호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이 선수는 사이영상 따내고 명예전당도 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 보트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 호세 페르난데스가 신인왕 투표 그의 1위였고 2위가 야시엘 푸이그. 푸이그 선수 데뷔 시즌은요, 검은, 그러니까 인종차별적 요소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피부색이 검다 보니까 검은 마이크 트라웃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푸이그의 데뷔 시즌도 대단했고 3위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역시 화려하게 데뷔한 쉘비 밀러. 근데 류현진 선수는 아무래도 KBO 리그에서 많은 시즌을 뛰고 간 선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인왕 투표에서 좀 불리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4위에 오릅니다. 7위에 오른 선수가 누구냐? 지금 7년 연속 골드글러브 따내고 있는 놀란 아레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레나도가 이때 자기는 7위 했는데 류현진이 4위에서 화가 나서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이런 실없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다저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 류현진 선수가 2013년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2012년까지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을 못 갔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입단한 2013년부터 류현진 선수가 마지막으로 뛴 2019년까지 7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14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그리고 9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한 뉴욕 양키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역대 3위 기록인데 그 7년 동안 류현진 선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선발 등판이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포스트 시즌에 데뷔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BK 김병현 위원이 우승 반지 두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에서 끝내기 없는 두 번 맞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법규 한번 날리고 이러고 우승 반지 이제 두 개를 차지를 했고 또 박찬호 선수도 불펜 투수로서 포스트 시즌에서 뭐 샌디에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포스트 시즌에 나섰는데 류현진 선수는 선발 투수로 데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선수의 역사를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는 포스트 시즌 등판이 아니었나 싶고 첫 경기는 부진했습니다만 다음 경기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또 한번 류현진 선수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92이닝이 역대 일본 선수들과 비교를 해봐도요 첫 데뷔 첫 시즌에 류현진 선수보다 이닝을 많이 던진 선수가 마츠자카밖에 없어요. 마츠자카가 200이닝을 넘게 던진 게 역대 아시아 투수의 데뷔 시즌 최고 기록인데 그의 마츠자카의 평균자책점은 4.40이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는 3.00을 기록하면서 192이닝을 던졌고 류현진 선수가 기록한 3.00이라는 평균자책점은 노모 히데오 선수가 1995년에 기록한 평균자책점에 이어 역대 2위 기록.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의 아시아 투수의 2위 기록이었습니다. 1995년에 노모는 토네이도 마니아라는 열풍이 LA 지역에 불었을 정도로 그해 탈삼진 1위를 차지하고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만큼 류현진 선수의 데뷔 시즌이 우리 선수들은 물론 아시아 선수와 비교를 해봐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다나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때 이닝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는 류현진 선수의 데뷔 시즌이 거의 노모 히데오 그리고 다르비슈 한 그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탑3에 들어가는 이런 아시아 투수의 데뷔 시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